지난해 한 공공기관에서 전현직 근로자 2,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공단은 바로 피해자에게 피해 대책 등을 약속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을 바꿨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상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2,300여 명의 전현직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메일로 월급 내역서 대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거래 은행 등이 기입된 파일을 첨부한 겁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추후 경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공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통보도 없이 삭제됐고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피해자들에게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전화도 없고 삭제 동의 받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동의를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분노를 많이 느끼는 거죠. 공단은 연락이 닿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은 일부 인원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친 뒤 내용 증명서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홈페이지 사과문도 규정에 맞춰 2주 동안 게재한 것이고 사고 경위와 관련자 징계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